저를 잊으신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연구실입니다. 영상 올리는 게 엄청 오랜만이죠? 하던 거 다 했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랍니다. 아직도 한 두 달 정도 더 해야 해요. 진행하던 웨더클락은 전국 주소를 데이터 베이스화를 하다 보니 일이 많네요. 거기다 먹고 살아야 하니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하고 그래도 이제 끝이 좀 보이네요. 오늘은 그동안 하던 아두이노 관련이 아니라 다른 걸 영상으로 만들었답니다. 뜬금없이 뭔 소리냐 싶겠지만 제가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것과 생각하던 것을 글로 좀 정리 좀 할까 해요. 생각이 너무 많아 머릿속이 꽉 차서 좀 꺼낼 필요가 있어요. 아, 물론 아두이노 관련은 계속할 거랍니다. 간간이 생각 좀 정리해 두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건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고 들어봐 주세요. 참고로 저는 글 쓰는 재주는 없어요. 슬픈 일이죠? 오늘은 이 생각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 한답니다. 아끼고 산다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일명 전문 용어로 절약이라고 하죠? 세일할 때 사는 걸까요? 묶음 상품을 골라 사는 걸까요? 치약을 끝까지 말아가며 쓰는 걸까요? 비싼 거 말고 싼 거만 골라 사는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집에서 해먹는 게 아끼며 사는 걸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르답니다. 세일할 때 사는 건 현명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야 할 게 있다면 세일 때까지 기다리나요? 1, 2주 정도면 괜찮지만 그 이상 기다려야 한다면 그거 혹시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꼭 필요하다면 세일 때까지 못 기다리겠죠? 막상 뭔가 필요할 때 딱 세일 기간이다. 그러면 행운이고 현명한 소비이겠죠? 먹거리는 어떨까요? 싸게 많이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사서 후딱 먹고 또 새로운 걸 사 먹고 소품으로 다량이 아닌 소량 소비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시간을 들여 맛을 들이려는 것이 아니라면 소품, 소량 소비가 좀 더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을까요? 보통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소량으로 판매하는 것들보다 좀 더 저렴하죠? 그런데 정말 더 저렴할까요? 생각해 볼까요? 보통 식자재일 텐데 가정에서 그거 일주일 안에 다 소비할 수 있나요? 하루, 이틀은 먹겠지만 그 다음엔 젓가락이 안 가기 시작하지 않나요? 그 상태로 매번 냉장고만 들락날락 하겠죠? 아깝다고 버리지는 못하고 내놔봐야 젓가락님들은 거들 떠보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뭐 정말 좋아해서 매일 먹어도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그럴 겁니다. 또 아직 많이 있으니 다른 걸 사기가 망설여지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볼까요? 한 두 번은 맛있겠지요. 그 다음엔 다른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자꾸 식탁에 올라오죠? 먹고 싶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입맛이 별나네, 입이 짭네, 뭐 이런 소리 듣게 되죠? 억울하지요? 결국은 버려지거나 냉장실에서 냉동실로 옮겨지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버려지거나 결국 다 소비를 못하니 처음 구매할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더 싸게 구매한 걸까요? 남은 거 대부분 냉동실에 있지 않나요?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검은 봉지에 꼭꼭 묶인 채로 냉동실이 꽉 차 있지 않나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오래 보관 가능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예전 냉동실은 성에가 끼잖아요? 요즘 냉동실은 왜 성에가 안 낄까요? 가정용 냉동실은 내가 영하 10도에 맞춰놓으면 항상 영하 10도가 아니랍니다. 간간이 온도를 좀 높였다가 다시 내렸다가 하면서 성에를 자동으로 제거한답니다. 그러니 냉동실에 넣어놓고 시간이 지나면 상하지는 않더라도 변질이 되겠죠? 물론 상온보다 오래 가겠지만 결국 남은 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해가는 거랍니다. 그거를 오랜만에 꺼내놓으면 한 입 먹고는 안 먹겠지요? 입이 까다로운 걸까요? 아니지요. 요즘은 외식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하잖아요? 입맛 수준이 올라갔고 또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식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알고 있잖아요. 고기를 예를 들어볼까요? 고기 처음 먹을 땐 세상에 이런 맛이? 하면서 먹죠. 그러다가 여기서 먹어보고 저기서 먹어보고 하다 보면 이 집이 맛있네, 저 집은 냄새나네. 그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식당의 냉동고는 영하 10도면 항상 영하 10도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성에가 가득한 걸 볼 수 있답니다.
위생이 철저한 집들은 주기적으로 주인들이 성해를 제거하겠지만 다시 말해 보존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도 고기가 냄새나네 맛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가정집에서 오래 보존하면 맛이 있을 것 같은가요? 이럴 땐 보통 나가 사 먹는 것만 좋아한다는 소리 듣죠? 고기 말고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거의 다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대량으로 저가 구매하는 게 결코 현명한 구매가 아닐지도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소량으로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갈치 비싸다고 고등어만 먹지 말고 고등어 두세 번 먹을 거 참았다가 갈치 사다 드세요. 매일 식탁에 생선이 올라와야 하나요? 그럼 더 벌던가 아니면 아낀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반찬 만드는 거 매일 새로운 거 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매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든 게 아니고 귀찮은 거잖아요? 만들기 힘들면 다 된 거 사 드세요. 만들어진 거 사 먹는 다 하면 사람이 게으르네 쓸데없이 돈을 쓰네 뭐 이러는데 재료 다 사서 만들면 조미료들 뭐 예를 들자면 기름, 고춧가루 등등 사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조미료들은 보관하면서 사용하면 된다고들 그러시는데 한 달 내에 다 사용하시나요? 음식 재료들은 안 상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막 봉지 개봉한 것과 개봉한 지 한 달 지난 재료의 맛과 향은 다르답니다. 한 달 지난 재료로 그것도 제대로 보관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면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번엔 잘 먹더니 왜 두 번째는 잘 안 먹느냐면서 입이 짭네, 까탈스럽네 하면 섭섭한 거죠? 매일 할 자신이 없으면 다 된 거 사 드세요. 아끼면서 맛있는 거 먹이고 싶으면 몸이 힘든 법이랍니다. 몸이 편하면서 맛있는 거 먹이는 방법은 돈 쓰는 거죠. 내 몸이 안 힘들면 맛도 없어요. 그리고 매번 똑같은 게 식탁에 오르내리는데 잘 안 먹으면 냉장고 왔다 갔다 얼었다 녹았다 애들 상태만 점점 나빠지지 않나요? 시장에서 반찬거리 살 때 더 좋아하는 게 있음에도 마다하고 대신 싼 걸 먹으면 만족하시나요? 차라리 두 번 참았다가 비싸더라도 먹고 싶은 걸 사드시는 건 어떨까요? 절약의 방법은 다들 아시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을 안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삶이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봉투 하나 치약 한 칸 더 아껴가며 살면 한 달에 얼마나 절약하시나요? 절약한다기보다는 삶이 구질구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상용품 아낀다고 삶이 풍족해지지는 않아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 했다지만 요즘 가정경제 규모는 백날 모아봐야 휴대폰 요금 못 낼 정도로 커지지 않았나요? 일단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 백날 아껴봐야 현금이 되지 않아요. 아끼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기 전에 해야 하는 거죠. 나간 다음에 물건 아껴봐야 뭐 하나요? 절약과 삶의 질은 형편에 따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많고 훗날이 걱정 없는 사람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맘껏 써주세요. 당신의 과소비는 경제에 도움이 된답니다. 중산층 분들은 싸게 두 번 먹을 거 참았다가 좀 비싸더라도 정말 먹고 싶었던 거 사드세요. 1년 주기로 크게 쓰는 걸 2년 주기로 소비하세요. 좀 더 좋은 걸로. 시장 가서 싼 거 찾지 말고 간만에 가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좋은 거 진짜 먹고 싶었던 거 사세요. 시장이나 마트나 싼 거 사려고 가는데 가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필요한 거를 사러 가는 곳이지. 누군가 말을 하죠. 아무거나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나이 먹고 자식 또는 부인에게서 섭섭한 일을 당했을 때 먹을 거 안 먹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라면서 화를 내거나 서러워하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무조건 아낀다 누굴 위해 아낀다고. 그렇게 젊은 때의 삶을 희생하지 마세요. 부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뭐 이러는데 꼭 그렇게까지 본인의 삶을 갈아 넣어가며 해야 하나요? 그렇게 당신을 갈아 넣어가며 뒷바라지해도 결혼하면 남이랍니다. 그리고 졸업해도 직장인이 되는 게 다이잖아요. 될 놈은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된답니다. 싸게 보이면 좀 더 신경 써줄 수야 있겠지만 당신을 갈아 넣어도 더 잘 되지는 않아요. 자식 문제라면 갑자기 경제관념이 무너지는 분들 계신데 나의 미래와 자식의 미래는 다른 겁니다. 내 현재를 갈아 넣어 자식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나요?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아 넣은 분들이 노후에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에게 섭섭해하던데 냉정하게 생각해서 갈아 넣었던 안 갈아 넣었던 올 놈은 오고 안 올 놈은 안 온답니다. 현명한 소비와 삶의 질을 늘 함께 고민하고 저울질해서 결정하세요. 젊음은 뭔가를 위해 희생할 만큼 무게가 가볍지 않아요.
젊을 때는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나 전에 유행하던 워라벨, 지금도 유행하나 모르겠는데 이 워라벨이 호캉스, 여행, 플렉스한 소비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당신은 돈을 써야만 힐링이 되고 생활에 활력이 생기나요? 그래야 한다면 절약은 생각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요? 평상시에 아끼고 모아서 한 방에 쓴다? 이건 절약이 아니지요? 제가 생각하는 절약은 내 능력 범위 안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 뭔가 한 방을 위해 모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답니다. 혹시 뭐 사업을 하려 하거나 나만의 가게를 운영해보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다면 이건 절약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가 맞지요? 그냥 전약 모아서 노후를 대비할 사람은 그렇게 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또 다른 투자를 위해 절약하고 하면 되는 거죠? 단, 능력도 없으면서 허황된 생각을 위해 모으시는 분들은 위험하죠? 사람이라면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인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형편을 먼저 파악하고 한계선을 정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를 미리 당겨 사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당겨도 되겠지만 한정된 기간만 사는 당신이 당겨온 미래는 무엇으로 채울 건가요? 행운에 기대지도 마세요. 내일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내일을? 미래의 당신은 당신도 보장할 수 없으니 현재의 오늘은 내일을 대비하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대비가 되었다면 하고 싶은 것 또는 먹고 싶은 데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흔히들 하는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 이건 소비에 대한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말이잖아요.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 스스로 보상한다면 한두 시간의 만족감만 있을 뿐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한두 시간의 행복과 그에 따른 비용이 합당한가요? 그 비용을 위해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나요? 가성비가 맞나요? 남들의 이야기도 참고하지 마세요. 그들이 그래 너 고생했으니 보상해줘야지 해봐야 그들이 돈을 대신 내주지는 않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지. 힐링하는 방법은 많아요.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시장 구경으로도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잠시 산책은 어떤가요? 돈을 들여야만 힐링이 된다면 많이 버셔야 해요. 예능 방송에서 요즘 힐링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걸 따라 해보고 싶죠?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돈 받고 일하는 중이랍니다. 그들도 자기 돈 쓰면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당신이 그 프로그램을 봄으로써 당신이 경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들은 그 비용으로 더 멋지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걸 해보려 하지 마세요. 남들의 모습은 언제나 나보다 더 좋아 보여요. 당신은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보게 된답니다. 실상은 당신보다 나쁠 수도 있어요. 행복하고 싶다면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뭔가 기쁨을 찾아보세요. 간만에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지 않나요? 길을 가다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면 행복하지 않나요? 비교하면 반드시 남들의 삶이 더 좋아 보인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행복을 찾으세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져요. 이건 어느 시대에나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요? 갑자기 웬 행복? 절약하려면 당신이 행복해질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보통 절약이라 하면 금전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절약에는 당신의 삶의 질도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짠돌이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펑펑이는 항상 주변에 사람이 꼬여요. 그런데 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지 않나요? 현명한 소비란 구질구질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끔 쏘면서 사회생활을 즐기면서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짠돌이가 승진한 예를 찾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 또는 부하 직원들에게 가끔 커피도 쏘는 사람이 승진한 예를 찾기가 쉬운가요? 좀 더 벌고 싶으면 주변 평판도 신경을 써야 한답니다. 항상 짠돌이와 펑펑이의 경계선 어딘가쯤에 머물러야 한답니다.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닐지라도 비현실적일까요? 아니랍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삶을 제대로 살려면 매사에 생각하고 고민해서 항상 해결 방안을 찾으면서 살아야 하는 고달픈 여정이랍니다. 매월 월급 들어오면 얼마를 어디에 얼마큼 써야 하는지, 얼마를 모을 건지를 저울질하다 보면 나는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보일 거고,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디에 어떻게 소비할지 계획을 세우고, 다 쓰지 못하면 좀 더 모으는 거고, 모자르면 이번 달엔 참고 다음 달에 하던가 아니면 생략하던가. 다 작전이 필요하죠?
갑자기 발생하는 소비란 병원비, 집안 물품 수리비, 경조사 정도이겠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도는 포함시키고 그 외에는 낭비한 거라고 생각합시다. 유행? 이거야말로 낭비의 주범이라 생각해요. 유행보다는 나에게 잘 맞는 코디법을 배우세요. 코디법을 배우기 힘들면 검정색 정장을 즐겨 입던가 하세요. 유행에 따라가면 품목에 나를 맞추어야 하는데 그건 모델에게나 맞는 코디법이랍니다. 예쁜 옷을 입는다고 당신이 모델처럼 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런 걸 찾으세요. 황새 따라하면 찢어진답니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생각은 많은데 글로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네요. 하여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끼면서 살아가려면 돈만 아끼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질, 목표 금액,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 수입, 수입의 지속 가능성 등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무조건 아끼면 삶이 구질구질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렇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주변에 쓸데없는 사람만 늘어나고 매달 월급날만 되면 한숨이 나오고 무조건 아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과 저울질을 하셔야 한답니다. 무조건 싼 거 말고 싸던 비싸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취하고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먼저 고민해보세요. 아끼며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아끼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왕이면 싼 거 찾고 하는 방법도 있고 몇 번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며 아끼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후자 쪽이랍니다. 적게 번다고 남들보다 싼 거 사 먹지는 않아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산답니다. 다만 남들 두 번 먹을 때 전 한 번 먹고 남들 싼 거 살 때 전 일 2년에 한 번 좋고 마음에 드는 거 산답니다. 좋은 거 살 때에는 메이커 안 따져요. 재래시장에서 찾을 때도 있고 메이커 매장에서 고를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아끼며 사는 방법으로 삶도 만족하고 돈도 모으며 산답니다. 주저리주저리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의 결론은 아끼며 살고 싶으면 생각을 먼저 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질과 절약을 항상 저울질하며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듯이 아끼며 살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절약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1. 2만 원 아낀다고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아끼며 산다는 건 항상 머리를 쓰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에 하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다시 읽어보고 고치고 다시 읽어봐도 뭔가 주저리주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란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더 현명할지도 몰라요. 다만 주어진 여건에서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려면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는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비 내리는 연구실이었습니다.